이게 왜 소리야? 멋있는 귀한 개수들이 하얀 색깔이네. 와. 애기가 있잖아. 가을의 끝자락 향기로운 여운을 남겨봅니다. 오, 역시 가을이니까 국화로 웰컴. 거제도를 왜 선택했냐면요. 거제도가 딱 이맘때쯤이면 섬 가을 꽃축제를 해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혹시 꽃축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끝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불사! 여러분께 만개한 가을꽃을 보여드리려 했건만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 거제도 통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섬돌이도 시계를 놓칠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대우야. 야, 거제도에 가을꽃축제가 유행하잖아. 유명하고. 야, 어제부로 끝났다는데? 그래. 어디 가라고? 외도? 당황한 마음을 뒤로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저기 있다, 유람선. 외도로 가려면 유람선을 타고 가야 합니다. 청량한 바닷바람에 마음이 가라앉기커녕 여행의 설레임이 더해지는데요. 아스라이 보이는 이 외딴 섬이 바로 외도. 비밀의 정원을 품고 있습니다. 와, 천국의 단둘 같은 그런 의미로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네요. 모르는 길부터 예쁘네요. 네. 야. 제 친구가 얘기한 가을의 꽃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와, 이쁘다. 야. 그 옛날 유럽 왕족이 이런 기분이었으려나요? 이 황홀한 정원의 모습은 미의 여신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꼭 닮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계절 같아요. 이 나무는요, 우산 펼쳐놓은 것 같은데, 우산. 어머, 어머. 우산 살 이렇게 있잖아요. 생겼어요? 살 펼쳐가지고. 이렇게 촘촘한 우산살 덕분에 비 한 방울 안 새겼는걸요. 야, 여기 딱 그러니까 해가 다리는 거. 특별한 우산 아래서 추억을 남겨봅니다. 아, 사람이 꾸민 건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거예요. 야, 야, 야.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외도가 되기까지 척박한 무인도를 일군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노력 덕분에 외도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하답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또 수은 명소가. 와! 이 섬에는 명소가 따로 없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 어디든지 근사한 예술 작품이 되는 곳이 바로 외도니까요.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아까 제가 전화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얘기한 친구가 여기 오라고 그랬거든요. 걔가 배인가? 어디 있지? 대구야! 어디 있어? 어? 저기 있네. 친구야, 안녕! 야, 야! 덤덤하게 오신 분도 있구나. 야, 그런 친구는 처음 보네. 아유.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이 친구는 거제군 대포에서 이제 유학을 온 거죠. 부산으로 유학을 왔는데, 야, 이 친구가 우리가 부잣집 아들이다. 뭘 잘 사주는 거야. 근데 배로 왜 오라고 그랬어? 오늘 뭐 어디 가? 행강 쪽으로 이제 갔다가 요 거북선하고 메말 제차하러 갈 거거든. 아, 너 거북선하고 메말 따? 친구의 일손을 도우러 가봅니다. 어떻게 돼봐? 아, 저거. 이것이 삼각조개, 거제도 말로 배말인데요. 섬돌이 경력도 언 9년 차. 이 정도는 금방 손에 있더라고요. 아유. 제가 섬으로 왜 장가를 갔겠어요? 이 섬 사이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배말이 전국보다 맛있는 거래잖아요, 이게. 친구야, 내 실력 봤지? 밥 치네, 밥.
배말을 따서 이걸 어떻게 뭐 판매를 하는가? 어떻게 파는가? 팔로가? 인터넷에 판매하고 이 원래 배말 가구수집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상도 이쪽 지방에 배말 칼국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아, 위에가 바지락 칼국수 많이 하듯이. 털이 발달하지 않은 거제도에는 삿갓 조개와 함께 별미 역할을 해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거북선, 거북선. 아, 거북선 맛있죠. 이게 사이즈가 좋은 거지. 살도 많고. 된장국에 끓여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삶아서. 시원하게 생겼네, 진짜. 알을 이렇게 삶으면 알지, 알지. 알이 나오지. 그거 먹어도 되고. 야, 근데 갯바위에 앉아 그간 나누지 못한 회포를 풀면요. 고등학교 때 싸우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 우리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대우가 분식집 가서 그냥 떡볶이부터 어묵부터 쫙. 와, 대단하네. 그럼. 살아보니까 방이 좋아? 바다가 항상 좋아. 바다가 쳐다봐도 좋으니까. 바다가 좋아? 안개가 좋아? 하나, 둘, 셋! 바다가 좋아. 바다가 좋아. 옆에 계신데. 꿀떡이라서. 야, 눈치 없는 제 친구가 그토록 사랑한 풍광입니다. 야,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해금강. 이게 해금강이야? 바다의 금강산. 우와. 바다의 금강. 오. 그래, 여기 조금 더 가면은 십자동굴이 나와. 동굴이 나온다고? 십자동굴 하나 들어가 보게. 오, 우와, 이것들. 오, 여기서 더 멋있다. 우와, 절경이네요. 야, 다시 봐도 멋지네요. 야, 장관이다. 위대한 사연은 네 개의 바위 섬 그 좁은 틈마저 절경을 만들어내는데요. 레지왕이 신화를 지키고 소풍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플로트를 따오라고 하는 것이냐 해금가. 진짜? 사랑하는 나의 경아, 내가 여기 해금강의 플로트를 따다가 너에게 갖다 줄 것이니라. 갑자기요? 철이 형들이 고맙게들하고 지금 똑같아. 진짜? 야, 사람이 변하면 안 돼. 오랜 시간 버텨온 이 해금강처럼 오래도록 변치 않을 우정을 쌓아가 보렵니다. 와, 이거 뭐지? 멋진 차가 오.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아, 영화에 나오는 차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무슨 차예요? 여기 차인데요. 이제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가깝습니다. 네. 차 한번 타볼래요, 이거? 네. 그러면 저쪽으로 가시죠. 네네네. 일단 서약서 하나 쓰시고, 아, 안녕하세요. 한번 드리시고. 아, 서약서도 있어요? 네. 무슨 서약서요?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데요? 차를 절대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안전바가, 안전바가. 네, 출발! 야. 줄을 지어 산길을 달려보면요. 아, 덜컹거리는 거친 길마저 낭만이 됩니다. 여행은 뭐지 뭐지 해도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보는 즐거움이 있으면 또 먹는 즐거움이 있고 또 몸으로 느껴야죠. 생활은. 이 순간 어떤 것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 오, 그렇죠. 이렇게 부담을 쫙 뻗어주고. 오, 아하. 이야, 이게 무슨 힘들죠. 오. 이런 물웅덩이 하나쯤은 건너줘야 오프로드 아니겠어요? 그냥 멋있다고 타고 달리는 내내 그냥 힘이 그냥 길이 걸리네요. 거제도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대금산 중턱에서 마주한 거제도의 넓은 바다까지 모든 게 완벽합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와도 좋고 연인끼리 와도 좋고 부부가 와도 좋고 정말 좋네요. 아, 고향의 바다에 넘실대는 거제의 푸른 꿈을 만나러 가볼까요? 해녀다. 해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날씨가 좀 찬데 아직도 물에 들어가나 봐요. 아, 그럼요. 야,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볼 때 제일 선배 같은데. 짠, 여기가. 야, 오. 10년밖에 안 했는데 네. 이 맑은 것을 되게 오랫동안 간직해요. 아, 10년 된 옷이에요, 이게? 네. 어머니들 깨끗한데 옷이요? 아니, 어머니 잠깐만 나와보세요. 졸업생들이니까 네? 세상까지 졸업생들이라. 무슨 졸업생이요? 한국해녀사관학교 졸업생들이라
언제도 올해 졸업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똥군 해녀들이에요. 똥군 해녀는 뭐죠? 새내기들. 해녀들의 계급이 있는데 네. 대상군, 상군, 중군, 네. 하군. 학원을 다른 말로 똥군이라고 해야 되는데 학원보다 더 낮은 똥군. 학원보다 더 낮죠? 이제 막 입문한 분들. 졸업했어도 네. 아직 바다 상황도 모르고 네. 그 속에 뭐 잡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배워야지. 그리고 이렇게 또 파도가 칠 때는 대처하는 방법. 네. 똥군 해녀가 저 떠들어, 떠들어.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초보 티났네. 아니, 역시 달라. 저거 어째? 아니, 넋을 놓고 계셔. 아이고, 아이고.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녀 학교를 다니게 된 겁니까?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다에도 야. 실제로 제가 보니까 바다 속에 보물도 너무 많고요. 덩군? 덩군? 덩덩! 덩덩! 덩군 아이디! 새내기 해녀들에게 바다는 곧 학교인데요. 지금 보니까 바다 밑에가 보여? 스승님의 지도에 따라 열길 물속을 헤아려 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네, 해녀는 무욕이야. 욕심 부리면 위험해. 팀경과 점수 다 들어가보세요. 작은 욕심의 대가도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 바다이기에 스승의 가르침은 더욱 단호해지는데요. 그 깊은 뜻을 찰떡같이 알아채는 열혈 제자입니다. 솔 하나에 숨 한번 고르고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요. 와, 물 잡았나 보다. 어느새 망사리가 채워집니다. 잘한 거죠. 무더워타시겠어요. 진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난...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진짜? 오. 오늘 바다 수업은 여기서 끝! 다음은 방과후 수업인데요. 거제 해녀의 필수 과목 해산물 손질도 스승님께 배워봅니다. 이제 교육할 때 해산물을 먹을 때에는 초장에다가 이갓집을 이렇게 짜서 소금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네. 와, 이거 어떤 맛일까? 이렇게 먹으면 선생님, 너무 하시네. 아닙니다. 재밌게.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저는 예의가 있잖아요. 아유. 향이 어때? 유자가 들어서 더 깔끔하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확 쏘는데요. 아니, 해녀들마다 보물주조가 있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죠. 바닷속에 지형지물을 활용한 보물 지도가 있어요. 제자들도 아직은 제가 안 가르쳐 주지. 내가 조금 때쯤 되면은 오시는데 그때 아마 야, 내 보물 지도를 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나 눈치로 이제 눈치로 그 눈치로. 포인트를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눈치가 이거지. 그건 뭡니까? 아 이거는 네. 이 고모시 나오기 전에 입었던 전통 해녀복 이름은 소주.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자기가 13살 때, 14살 때 입었던 옷인데 오~ 이거는 뭐냐면 까불이야, 까불이. 까불이요? 네. 왜 선생님이 이걸 까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흰색이고 적삼도 네. 흰색이다 보니까 네. 바닷속에 들어가면 큰 물고기가 와. 네. 그러면서 지느러미가 까불하니까 해녀 물고기 나보다 더 크네. 오. 그리고 해녀를 네.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할머니들 그렇게 전해주고 널리 많이 알려주세요. 아 그래야죠. 네. 네. 우리의 소중한 것인데. 파이팅입니다. 아~ 파이팅. 섬 전체를 물들인 오색 찬란한 꽃들처럼 푸른 바다 위로 뜨거운 꿈이 피어나는 곳. 이곳은 경상남도 거제도입니다.